네, 안녕하세요. 동인천역 한라비발디 박수현 실장입니다. 조감도를 통해서 전체적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한라비발디는 인천 동구 화평동에 들어가는 아파트로 동인천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417세대로 해서 지하 2층부터 27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로 해서 총 5개 동에서 24평, 3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4평은 AB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평동 24평 위주로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투자로서 충분히 메리트 있는 평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대의 남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59B 타입은 정남향, 59A와 84 타입은 남동, 남서를 바라보고 건폐율은 25%로 동강 간격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금 10%로 계약서 발행 가능하신데 현재 홍보관은 오픈되어 있고요. 1월 7일부터 정계약서 발행이 됩니다. 지금 100세대 한정으로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 가전제품 풀옵션 무상 혜택이 들어가는데 다 하시면 4천, 5천만 원의 혜택을 무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로니 발빠르게 문의 주셔서 모델하우스로 발걸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치를 보고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위치 이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사업지는 동인천역 4번 출구로 300m 거리로 1분 거리인데 저기 지금 현재 동인천역 바로 위쪽 북쪽 광장이 새롭게 형성되어서 쾌적하게 역세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거리 아실 텐데 그 바로 옆에 저희 아파트가 5,800평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부지입니다. 여기 사업부지 바로 뒤쪽에는 여기 화수 화평 재개발 일대로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입주 시기는 저희 아파트와 입주 시기가 비슷하게 들어가서 뒤에 3,300세대가 2027년도에 쯤에 다 형성이 되고 바로 옆에 송림동에도 현재 금송구 역 뉴스테이 그리고 송림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송림 1, 2, 3 구역 재개발 구역이 다 들어가서 이 동인천역 앞으로 다 15,000여 세대가 2030년 안으로 주변 전체가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그 개발의 스타트로 들어가는 아파트라서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입주하시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크게 보실 수 있고 평당 900만 원대로 진행하는 곳으로 저렴하게 진행하고 인천에서 진행 속도가 제일 빠른 곳으로 투자 메리트는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니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니트 보러 오셨는데요. 저희 동인천역 한라비발디는 59AB 타입과 84 타입이 있는데 지금 홍보관에 꾸며져 있는 건 59AB 타입입니다. 먼저 59A 타입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59A는 총 195세대로 되어 있으며 지금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판상형 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맞닿아 있는 통풍형 구조고 4베이 구조로 해서 환기가 더 우수한 구조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는 저희가 100세대 한정으로 무상 프로모션에 걸려 있는 거고요. 보시면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 가전 오븐, 오븐 그리고 비스포크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식기 세척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100세대 한정 프로모션에 걸려있는 무상 옵션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시면 발코니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발코니에 전동 빨래 건조대로 이렇게 빨래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파우더룸, 드레스룸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드레스룸 안쪽에는 대피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고 반대편에 에어드레서 또 무상 옵션 프로모션에 같이 포함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 파우더룸 되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면 여기 거실에 거실 팬트리가 들어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저희가 높였고요. 반대쪽에 저희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가변형 벽체로 해서 이렇게 한 방,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방 두 개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거실 화장실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는 또 현관 팬트리가 신발장 맞은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팬트리 공간이 두 개나 되어 있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이 신발장 이렇게 보시고요. 네, 이어서 59B 타입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59B 타입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59B 타입은 165세대로 저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타워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독립성 있는 구조로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더 안정감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시고요. 또 59B 타입은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풀옵션 들어가고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다용도실인데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을 네, 넉넉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A타입과 마찬가지로 안방에는 발코니가 들어가 있는데 위에 빨래 전동 건조기로 그대로 빨래 건조하실 수 있고요. 수납 공간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드레스룸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옷이나 네, 이불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시고 바로 옆에 보시면 네, 화장실에서 안방 화장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동인천역 한라비발디는 6월 3일 주택법 개정 이후 신법 적용이 되는 물건으로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 환불이 되는 곳으로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좋은 층 선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신발장 또 안쪽에는 네,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